브라보 퀴즈 친구들 반가워. 안녕. 나는 안용이 디노입니다. 디노. 네. 브라보 퀴즈 애니송 리뷰 진짜 잘 봤어요. 노래를 분석하는 분석력과 뛰어난 가창력. 역시 노래 천재. 아, 고맙습니다. 아, 저도 안녕이 브라보 퀴즈 속 영상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안녕이 얼마나 재밌게요. 얼굴만 봐도 아주 빵빵 터지는 게 안녕이는 얼굴 천재. 그럼 우리 둘 다 천재네요. 노래 천재, 얼굴 천재. 지니어스! 하지만 우리 둘뿐만이 아닙니다, 천재는. 오, 그럼 또 누가 있어요? 바로 애니메이션 속에 천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디노와 안녕이가 애니메이션 속 천재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친구가 무슨 천재일지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천재들을 만나러 가시죠! 브라보!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천재는 공룡메카드 속 천재입니다. 어? 공룡메카드라면? 어? 달리기 천재! 나용찬! 땡! 아, 용찬이도 막 달리기 잘하고 그러지만 천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구지? 바로 꿈의 기계를 만든 공학박사! 공룡박사! 공박사님입니다! 와우! 자자, 도착했어요! 신기한 장비들과 엄청난 연구실을 가진 공박사님. 대단한 연구실이야. 그러게. 공박사님 알고 봤더니 엄청난 분이신 거 아니야? 공룡인간. 공룡인간? 다이노사우로이드라는 것은 공룡의 최종 진화형태다. 뭔 소린지? 포유류의 최종 진화형이 인간이라면 공룡이 진화해 인간의 형태를 갖춘 것이란 뜻이야. 이걸로 세계 어느 곳으로든 순간이동할 수 있단 말이지? 물론이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란다. 차원 파동으로 시간이동도 할 수 있지. 시간이동이요? 타임머신처럼요? 그래, 아직 실험 중이긴 하지만 곧 완성될 거다. 우와, 타임머신이 곧 완성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굉장합니다요. 멋지십니다. 갑자기 뭐야? 나잖아! 성공이다! 내가 있어! 타임머신을 만들어냈는데도 성공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 우린 한 시간 뒤에 미래에서 온 거야. 그럼 이제 1억 5천만 년 전으로 출발이다! 뭐 어떻게 된 거야? 한 시간 후 너희는 공룡시대로 간다는 거지. 우와, 타임머신을 만들어내다니 공박사님 진짜 천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재 박사 공박사님 때문에 용찬이랑 친구들이 먼 옛날 공룡의 나라로도 가고 막 시베리아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공박사님 같은 천재 덕분에 과거로도 놀러가고 미래로도 놀러가고 우주로도 놀러가고. 어? 이럴 땐 놀기 천재 커닝메카드 아래 나찬이 딱이네요. 놀기 천재요? 노는 것만큼은 세계 1등! 놀기 천재 나찬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5일 연속 지각하면 어떡해? 오다가 길을 깜빡하고 반대로 가는 바람에... 매일 오는 길을 깜빡했다고? 내가 뭐 하나에 꽂히면 딴 생각을 못하잖아. 그 집중력으로 공부를 하면 노벨상도 받겠다. 놀다가 매일 오는 길을 깜빡하는 나찬. 놀 때만큼은 집중력 최고입니다. 어딜 가려고? 화단에 물 다 줬어? 아, 선생님, 제가 지금 바빠서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오늘 물 다 주고 가. 선생님, 이번 한 번만요. 나찬! 거기 안 서! 선생님이 쫓아와도 놀러 가는 길은 포기할 수 없다! 신계제야! 선생님, 괜찮으세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숙제 안 하고 놀면 혼을 내야지. 같이 놀아? 아, 그게 딱 10분만 놀려고 했는데. 여간 맨날 RC카만 갖고 놀고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 그러니? 아, 또 알아? 유명한 프로 RC카 선수가 될지? 어? 프로 RC카 선수? 그럼 공부 안 하고 RC카 연습만 하면 되겠네요? 엄마, 저 프로 선수 될래요!
나찬, 나중에 알시카 놀이로 세계 1등 하길 기도할게. 아, 정말 나찬! 노는 것만큼은 정말 열정적이고 천재적인 거 인정합니다. 그럼 다음 천재는 누구예요? 다음 천재는 바로 이 카리스마, 어? 눈빛, 어? 손짓, 어? 그리고 메카드, 어? 배틀까지 배틀 천재 안다인입니다. 슬슬 공격으로 들어가 볼까? 하늘의 분노 드래곤 라이트닝. 벌써 끝난 거야? 시시하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네, 안다인, 난 아직 더 싸울 수 있다고. 서두를 필요 없어, 우신군.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으니까. 파이널 어빌리티. 파이널 어빌리티? 벌써? 무슨 꿍꿍이지? 하늘의 분노, 드래곤 라이트닝! 우주를 수놓아라, 여의주 슈팅 스타! 뜨거운 숨결, 드래곤 브레스트! 드래곤 라이트닝! 나는 부메랑 사마귀의 낫! 최강 무술! 당랑권! 나한테 맡겨, 파이널 어빌리티! 뭐든지 막아낸다! 당랑코페! 당랑코페! 당랑불패, 여기서 끝내버려! 카리스마 넘치는 배틀 천지 반다이의 모습 어떠셨나요? 저 완전 반다이한테 반했어요. 배틀 천지 반다인 사랑해요 반다인. 아니 우리 진짜 언제 한번 천재들 다 모아가지고 안녕이랑 디노, 공박사님, 나찬, 반다인까지 어? 촤 한번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천재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천재가 또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약간의 다크함과 신비로움을 가진 바로 빠샤메카드의 뺏기 천재 마이트입니다. 난 바로 레드홀의 마이트다. 다리 앞에 서서 지나가는 친구들의 메카니머를 배틀로 빼앗는 마이트. 건너고 싶다면 나하고 배틀을 해야 해. 어제 또 마이트가 나타나서 옆반 아이의 메카니머를 빼앗아갔대. 어? 자기 입으론 메카니멀 사냥꾼이라고 떠들어대는 모양인데. 메카니멀 사냥꾼? 옆 동네 학교에 다니는 마이트라는 테이머 말이에요. 마치 도깨비처럼 덩치가 큰 녀석인데 막무가내로 배틀을 걸어와선 묵사벌로 만들어놓고 배틀에 진 상대의 메카니머를 빼앗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특급으로 무서운 녀석이라는 소문이 바다예요. 어, 그렇군. 대단한 자신감이로군. 파이어버드가 했던 얘기랑 많이 다른걸?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야. 자, 싸울 거야 말 거야? 좋아. 이번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내가 이기면 지금까지 빼앗은 메카니머를 전부 돌려줘. 알겠어. 내가 싸우겠다. 아! 날아올라 핥힌다! 점핑 슬래시! 사라졌어! 위쪽이야! 아니! 파이널 어빌리티조차 쓸 필요도 없었다니. 좀 더 날 즐겁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참 실망스럽군. 이 녀석은 내가 가져가겠어. 돌려받고 싶으면 조금 더 실력을 쌓고 와. 내 휴대전화번호다. 언제든지 상대해주지. 친구들의 메카니머를 전부 빼앗는 뺏기 천재가 확실합니다. 애니메이션 속 천재 공룡 메카드의 발명 천재 공박사님,
노는 건 나에게 맡겨줘. 허닝맥카드 아의 나찬. 배틀은 카리스마. 배틀 천재 반다인. 너희들 메카니멀 모두 가져가겠어. 뺏기 천재 마이트. 오늘은 노래 천재 디노와 얼굴 천재 안녕이가 애니메이션 속 천재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디노! 우리 진짜 천재 모임 한번 해요. 디노가 노래하고 안녕이가 MC 보고 공박사님이 타임머신 만들고 나찬이가 RC카 갖고 놀고 반다인이랑 마이트랑 배틀해서 반다인이 완전 멋있게 배틀하고 마이트가 메카니멀 빼앗고 완전 멋있겠다. 우와 아주 난리 나겠네 난리. 천재들의 정모 진짜 기대되는데요. 그럼 저는 브라보 퀴즈의 다음 영상을 기대해 볼게요. 친구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아이, 같이 해야지, 안녕아. 안녕!